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돼지고기 볶음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건강하게 요리해 볼게요. 목살을 가지고 오늘은 깻잎과 꽈리고추, 대파를 넣어서 제가 오늘 맛있게 할 거예요. 진짜 이 돼지고기는 도마에 이게 뭐가 묻으니까 나중에 썰고 이 야채부터 좀 썰어야지 일손이 좀 줄어들어요. 자, 조그만한 거는 놔두고 좀 꽈리고추 굵은 것들은 두 번. 아, 근데 요새 꽈리고추가 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청양고추를 저는 한 두 개 더 넣었어요. 자, 꽈리고추는 70g. 깻잎은 20장이에요. 깻잎은 많이 넣어도 열에 닿으면은 이렇게 오그라지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. 자, 그리고 꼭 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엉겨 친해 가지고 엉겨 있으니까 이렇게 툴툴툴 털어 가지고 이렇게 떼 주셔야 돼. 그리고 좀 색이 좀 이쁘라고 홍고추 하나를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대파. 자, 대파 하나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고. 양파 중간 말한 거 하나. 하나도 이렇게 툭툭 썰어주고. 그리고 얘는 조선 마늘이라 해서 아주 잘거든요. 근데 포근포근 정말 맛있어요. 그래, 자라서 이대로 그냥 쓸 거예요. 이 마늘은 20개 정도. 자,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고기를, 자, 목살이에요. 아이고. 이 목살은 640g 정도 돼요. 그리고 아주 약불로 하셔가지고 이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. 그 기름으로 구워질 수 있도록 아주 약불로 이렇게 고기를 살짝 볶아서 양념을 해 드시면 이렇게 좀 고소하니 맛있어요. 그리고 이 고기가 물컹거리지 않고 정말 또 특별한 맛을 내거든요. 그리고 양념하기 전에 통마늘도 좀 같이 넣어주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, 후추를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. 꽈리고추도 넣어주고. 이제 여기에다가 맛있는 양념만 하면은 완성이에요. 진간장 됐어. 배추가 또 좀 부족하려나요? 오늘 간장도 떨어졌네요. 4수죠? 까나리 액젓 한 수저. 고기는 그래도 간질간질 요 중간 간보다 살짝 있어줘야 맛있어요. 그리고 매실원액 두 수저요. 양파도 넣어주고 굵은 고추도 넣어주고 대파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서 깻잎도 넣어주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 그냥 볶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. 이 깻잎이 들어가서 이 돼지고기 그 잡내가 있죠? 아주 깻잎이 다 없애져요. 오늘 저녁 밥상에도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볶음을 올리셔서 식구들이 웃고 식사도 하시고 또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